채널입니다. 네. 그랬었구나. 몽골 영상이 이제 저희가 다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대로 그냥 끝 하면 좀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또 사랑 많이 받았어? 네. 또 사랑 많이 받았어? 네. 오늘은 우리 미미오 친구들과 함께 비하인드 스토리를 뭐 살짝 들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이용한 투어사 데일리 몽골리아의 한국인 매니저님이다. 이번에 데일리 몽골리아 투어 점검차 18박 19일을 함께 하기로 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이거 우리 매니저님, 내가 좀 약간 매니저님을 영상에서 좀 배제를 시켰거든? 네. 원래 보통 몽골 여행에 가면은 기사님, 가이드님,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여행자들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다니는데, 자꾸 이제 매니저님까지 계속 넣으면 좀 3명이 같이 다니는 건가 할까봐 배제를 시켰더니 사람들이 이제 매니저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몰라가지고 소품족 매니저냐고 막 물어보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니저님은 데일리 몽골리아의 한국인 매니저님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는 기사님이랑 가이드님이랑만 다니는 거. 어디 가나 이거 항상 있구나. 이 수태차. 잠깐만요. 저 이때 좀 힘들었거든요. 나도야. 한 수태차 자체가 이렇게 입맛에 엄청 잘 맞는 건 아니지만 마실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 막 머리카락 같은 거. 근데 그걸 제가 봤는데 이게 또 다 먹는 게 또 예의라고 하니까 맞아. 과자를 이렇게 하나씩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속세의 과자 같은 걸 골랐거든요. 아, 부러웠어 진짜. 근데 옆에서 먹는 거 보니까 거의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빌게가 한국어로 계속 약간 넌지시 말해주잖아. 다 마셔야 돼요. 이 게르니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그냥 서랍에서 그냥 이렇게 막 꺼내주셔가지고. 그 또 사람이 많으니까 안 쓰던 식기까지 꺼내시는 거지 막. 아. 그니까 이제 막 미쳐 이렇게. 뭐였는데? 근데 왜 싸운지는 아실까? 제 옷이거든요 이게? 근데 서언니가 이걸 입었는데 목에 갑자기 때가 꼬질꼬질하게 박혀가지고 이게 누구 때문에 이 꼬질꼬질하게 됐냐에 대해서 싸우는 건데 예전에 우리끼리 막 약속한 게 있잖아. 누구 한 명이라도 싸우면 촬영해주자. 맞다, 맞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밈처럼 돼가지고 뭐라 하냐? 언니 뭐가? 나 촬영하는 척하고 안 찍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진짜 찍은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계속 장난치려고 몰입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이 좋았어요. 반전. 이거 소고기 아니고 낙타고기였대요. 소고기가 없어가지고 낙타고기 중에 소고기 같은 부위를 산 건데 진짜 그냥 소고기인 줄. 낙타고기 미역국 나 진짜 솔직히 말하면 미역국 제가 잘 먹다가 낙타고기라는 얘기 듣고 입맛 딱 훅 떨어졌어. 근데 먹긴 먹고 있으니까 그냥 마저 먹었는데 진짜 낙타고기일 줄은. 왜냐면 그 전에 매니저님 낙타고기래요 니가 맞아. 장난친다고 에이 뻔하다 뻔해 재미없어 이러고 갔는데 진짜 우리가 언제 근데 낙타고기를 먹어. 맞아요. 딱히 특유의 냄새도 없고 나는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약간 그 상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시 ENFP. 도착했어? 분들이 진짜로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술 주셨는데 이분이 술 마셔 계속 이렇게 한국말 하셨어요. 맞아. 그때 목이 진짜 말랐거든. 맞아요. 마침 저걸 주시는데 왠지 같이 주는 음료는 시원할 것 같다. 나는 착각을 해버린 거지. 술 마시고 냅다 음료수 다 마셨는데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나 못 마시니까 얘들아! 이거 하셨잖아요. 와서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맞아 기억난다. 진짜 든든하게 찍는 거. 미모, 소봉자, 화이팅! 다 왔습니다. 와, 진짜 힘들어. 나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진짜 이거 저희가 많이 편집해서 그런지 한 시간 올라갔어요.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다른 여행자 중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포기하는 사람 많아. 이 영상에서는 사실 안 나왔는데 올라가기 전에 매니저님이 올라가셔서 진짜 실제로 우는 사람도 있다고 뭔가 해냈다라는 그 마음과 함께 엥? 그 정도인가? 갔어! 왜 이렇게 귀여워? 올라갔는데 뭔가 좀 감동이 있는 거야. 뭔지 알아요. 그치. 응. 이제 은희랑 나랑 딱 같이
같이 이제 동시에 맞아. 아. 뭔가 그림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때 빌게가 옆에서 촬영하고 있었거든. 어, 유튜버. 억지는 아니었지만 아, 그래도, 그래도 좀 더 그림을 만들고 싶다. 그림 그리고 싶었구나. 그래서 내가 뭐 서풍조 화이팅 이렇게 하긴 좀 그러니까 미미호를 먼저 외쳤어. 아, 근데 언니가 미미호 선창한 거야? 내가 미미호! 이랬는데 우리 언니가 딱 그거를 딱 맞춰서 서풍조! 언니가 다 받아줘. 근데 반대편 이제 그 사람도 보이잖아. 약간 노을이 이제 졌으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약간 눈물이 나긴 하더라고. 와 눈물 난다 이제 하려 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결함이 막 엄청 쳐가지고 그래서 눈은 눈물 쏙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현실로 돌아왔죠.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아 둘이 미리 올라가면서 얘기를 했나 보다. 아 전혀 아. 전혀 아니었죠. 와 찰떡호흡인데? 역시 찰떡호흡인데 와 클럽이다 클럽 완전 아 미안 미안 아 솔직히 이때 우리한테 눈치만 하면 나 바로 그러니까 솔직히 한 명이라도 막 아 이렇게 막 아 달라 그랬는데 의식은 하는데 철벽 뭉쳐버리네 감자에 몇 쪽이 들어갔는데? 감자에 야, 꺼져.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캠핑이 시작됐었죠. 맞아. 네. 이때부터였나? 이게 네. 첫 캠핑. 이게 첫 캠핑이야. 아... 벌레가 아... 너무 많았어. 이날 우리가 갔을 때 메뚜기가 엄청 아, 많다. 아~ 진짜 한 발 걸으면 메뚜기 열 마리가 바박. 맞아. 한 발 걸으면 메뚜기 열 마리가 맞아. 바박. 이렇게 맞아. 하니까 속옷을 신고 있었는데 맞아. 양말에 메뚜기랑 하루살이 시체가 맞아. 절대 제가 몰랐거든요. 어. 그 선배님 보여줬는데 엄청 더럽고 막 죽어 있는 거예요. 뭐 어쩌 선배 그렇게 됐었는데 내 발도 똑같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솔직히 몽골에서 진짜 흰 양말 몇 개 많이 버렸어요. 맞아. 회색이 안 돼. 맞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벌레를 밟았으면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느낌이 하나도 안 맞아. 맞아. 하나도 안 났어. 진짜. 그래서 저는 제가 안 밟은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맞아, 맞아. 그런 맞아. 거는 뭐 크게 신경이 안 쓰이고 결국 이제 그 좋았던 추억으로 바뀌는 거지. 우리 자연에 있으니까 이거 자연 인상 한번 해야지. 우와! 아, 되게, 어, 그, 나는 이거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지 몰랐어. 어, 그래? 그래서 난 이거 보고 되게, 어, 역시 빌게, 몽골 남자, 자연을 사랑하는 남자 이랬거든? 예를 들면 뭐 산소를 갔다. 아~ 다음에 산소 가가지고 아~ 이제 축 이래가지고 고시래 이렇게 하거든? 아, 근데 난 이제 언니가 얘기하니까, 아~ 어, 나 어릴 때 뭔가 본 것 같다 이 생각 네. 드는 거야. 네. 빌게 뽕에 취해가지고. 이 사람만 이러는 줄 알았지. 자연을 사랑하고. 내레저까지 깔아주니까. 나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 검열 안 해. 검열 안 하고 그러려니 하고. 그랬다고. 우리가 드론을 가져갔는데 여기는 사실 어떠한 스팟이 아니었잖아. 에이. 그냥 가는 길에 잠깐 멈춰서 가는 건데 여기가 너무 예뻤어. 맞아, 진짜. 맞아요. 드론 날리는 게 사실 좀 큰 부담이야. 왜냐면 우리가 한번 어디서 날렸다가 그게 막 어디 부딪혀가지고 떨어진 적 있었거든. 왜요? 운전 잘못해서요? 아니 갑자기 지 혼자 근데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어. 우리 아찔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뒤로 뭔가 약간 그래서, 부담인 거야. 맞아, 그래서 서로 미루고 약간 그런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우리 항상 매일매일 피곤했잖아 사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드론 이날 말고는 날린 적이 없는 거야. 이게 유일한 드론샷이지. 심지어 우리 드론도 아니고 매니저님 드론이었어. 매 순간 엄청 생각보다 되게 바쁜 여행이었어. 맞아요. 그리고 하루 있다가 계속 이동하니까 짐 풀었다가 싸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힘들고 진짜 생각보다 여유가 없긴 했어요. 그치, 그치. 말투 없는데요? 나 없어 이제? 없어요. 바로 갔어요. 기분 멀어. 기분 멀어. 만지도 보세요. 셀프 감금한다. 근데 이 장면이 사실은 진짜 처음부터 다시 찍은 거예요. 아 맞아. 이 연기자들. 그러니까. 진짜요? 이 연기자들. 촬영 안 하고 우리끼리 그냥 너나 편하게 놀고 있다가 팔 걸었는데 뭔가 저서 이제 아이디어가 혼자 떠오르는 거 같아서 웃겨가지고 선배 한 번만 찍을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봐. 너무 그 전부터 시작하는 거야. 말주 있어부터 빌드업을 해야 돼. 갑자기 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하긴. 왜냐면 항상 카메라를 돌릴 순 없으니까. 그럼에도 정말 카메라가 돌고 있을 때 기가 막히게 찍힌 장면이보다. 아 넘어졌다. 그거는 진짜 짠 것처럼 아 누가 넘어지면 좋겠다 바로 거의 바로 넘어졌잖아. 은희가 물론 이제 넘어져서 다친 거는 안타깝지만 아니 근데 넘어졌을 때 행복했어요. 저 유튜버로서 진짜 행복했어요. 밥 먹고 화장실 찾으러 왔는데 화장실 왜 이렇게 쓰러져 있냐고 내 말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 그럼 여기서 쌀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너네 성장하는 밥도 못 먹는 게 밥도 못 처먹는 게 어디서 자꾸 성장 타령이야 이 새끼가. 아 여기 레전드. 여기가 근데 최근에 너 인터뷰도 했잖아. 네. 이 장면 때문에 그러니까. 몽골 무슨 어디 기사도 나고 몽골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싶으면 이런 화장실부터 좀 개선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거였는데 웃긴 거는 영상은 소풍족 영상인데 인터뷰를 콩빙했어요. 아니 나는 야 몽골 아니 나는 나 아무것도 모르고 몽골 여행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를 해줄 수 있냐고 상상인데 어떻게 연락이 왔어 너한테? 인스타 DM으로 왔어요. 근데 나중에 기사나 보니까 메인에 서선배 얼굴이 깜짝 놀랐냐. 아니 그리고 심지어 한국말로 전 최대한 그 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거든요. 몽골 21 하는 아이라디르상 솔랑스 유튜버 쿵 연주연아 몽골 로 아이라리 아파서 문 너에게 아소틀린 틀라 마시 히에르 죽승 몽골인 너에게 닉 샷다르 아이후 오르 미드름 죽승 내 목소리 더빙 아 너무 웃기다. 이상하죠. 이거 옮긴다고요? 아 눈 눈이 보여. 눈알이 없어. 아 눈알이 없는 거구나. 이게 새가 먹겠죠. 아이고. 와. 으으으. 아. 아이고 불쌍해라. 양인가 보다. 어 됐네. 나는 진짜 이 장면에 정말 맞는 노래를 넣고 싶어가지고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어. 억지로 막 너무 또 막 투머치하게 막 슬퍼 꽃보다 청춘 이런 거 그런 스타일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 그렇게는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적당히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을 좀 느낌은 주고 싶지만 뭐 약간 담백한 담백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무튼 난 이때 카메라가 없었거든? 내가 맨날 사진 촬영하는? 그게 너무 아쉬워. 내가 제일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야. 이걸 사진을 못 담아서. 그래서 이제 그 얘네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 그림이 너무 그 아이리쉬 음악 하는 사람이지. 나는 진짜 찐 표정이거든? 근데 은희도 찐 표정인데 너는 진짜 연기한 거 같아. 아니 연주 표정이 어땠냐면 아 찐이었어? 진심이죠. 동생님 장난 칠 때가 있고 안 칠 때가 있죠. 이거 진심이에요. 아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했다 진심이야. 네. 그래. 근데 얘네 왜 웃고 있는 거야? 진짜 웃상. 그니까 웃상. 이거 거의 좋아하고 있는데? 정말 은희는 웃상이야. 슈퍼주니 뭐야? 여기 있지. 네. 아, 여기가 영상으로 봐도 되게 예쁜 거야. 네. 근데 우리 이때 진짜 힘들었잖아. 맞아. 진짜 나 무슨 게임 하듯이. 맞아. 이 웅덩이에 물이 있는데 약간 똥이랑 같이 막 물이 있으니까 똥이 풀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못 밝혔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이때 막 다 막 어떻게든 안 닿으려고 막 이러고 진짜 근데 가도 끝이 없어. 너무 멀었어요. 근데 이 장면 너무 아름답게 그러니까요. 국내에서 출렁다리 촬영할 때면 내가 출렁다리에 가는구나 알고 있잖아. 그래서 마음을 좀 어느 정도 먹어. 그리고 솔직히 한국 출렁다리는 되게 누가 봐도 경고해 보이긴 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진짜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왔어. 진짜. 갑자기 나타났는데 진짜 안 하고 싶었거든? 근데 너무 저기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었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진짜 이게 너무 푹신푹신한 거야. 이게 뭔가 내가 밟으면 들어가 자꾸. 그리고 오는데 나무가 너무 오래돼서 벌어진 틈으로 밑에가 보이고 하니까 진짜 이게 맞나? 가다가 약간 뒤로 돌아가고 싶었거든? 아 용기는 내는데 갑자기 막 서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울었다. 무서운 거 반? 서러운 거 반. 아... 갑자기 밥 먹다가 웃네. 뭔 소리예요? 아유 찔찔보 눈물 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눈물은 절대 못 아 불길 너무 수고했고 안녕히 계세요. 맞아
우리가 잠을 많이 못 잔 상태여서 비행기 타고 다 막 쓰러져 잤잖아요. 근데 저는 이 비행기가 뜰 때까지는 창밖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창가 쪽에 앉아서. 그래서 혼자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데 막 공항인데도 저기 멀리 게르가 막 보이고 막 말이 보이고 하는데 이제 떠나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다 자고 있는데 막 혼자 막 울었어요. 드라마 찍었네. 근데 제 앞에 의도님의 머리가 이렇게 밖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 서우 선배님이랑 조은이 다 자도 은혜쌤이 다르다, 역시. 감성이 있다. 했는데, 가는 내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는 내내 이래서, 아, 이 사람 자고 있구나. 이러고 잤거든. 창문이 여기 있는데, 이러고 나는 계속 이 사람은 밖을 보고 있는 거야. 웃겼어요. 그냥, 아, 나 혼자 이렇게 울컥했는데, 뭐, 은영 선배님 착각한 것도 웃기고 해서 이 얘기를 밥 먹고, 아, 그냥 웃긴 얘기 해줄까요? 이렇게 했어요. 처음 시작도 웃긴 얘기 해줄까요? 하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 창밖을 보는데. 아니, 그것도 막 밥 다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울어가지고. 진짜 갑자기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그만큼 여행이 참 좋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웃겼어요, 근데 진짜. 그럼 각자 네. 이번 여행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 저는 조은이랑 이제 볼일 보러 같이 우산 가지고 그 선우정아 그 봄처녀 노래를 틀어놓고 볼일 보고 돌아가는데 그 배경이랑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갑자기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랑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막 춤을 막 췄거든요. 브레이크댄스 막 하면서 추는데 그 순간이 진짜 너무 약간 찬란했다. 아, 나도 근데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음악인 거야. 그러니까 후르공에서 처음 맨 앞에 앉은 날 노래 좀 듣고 싶은데 노래를 딱 들었는데 그때 막 아틀란티스 소녀 노래 듣고 그리고 막 이수영이 휠릴리 막 이렇게 뭔가 웅장한 노래를 들었는데 이 배경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나는 지금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았어, 진짜.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빌게가 동물 사체에 들고 갔을 때 나는 근데 그게 그냥 계속 뇌리에 박혀있어. 저는 첫날 밤에 유목민 게르에서 보드카 한잔 탁 마시고 다 같이 우주 싼 거? 별빛 아래서 우리 서로도 안 보여. 근데 야 보지 말라고 뭐! 야 보지 말라고 뭐! 이러면서 소리만 들려. 별이 제일 예쁘고 많았어가지고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거? 제가 진짜 몽골 여행하면서 딱 한 번 집 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 맞아. 물도 진짜 너무 쫄쫄 나오는데 그 다음 이틀이 캠핑이라서 안 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맞아. 근데 거기서 그 쫄쫄 나오는 물로 이렇게 씻는데 과연 진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막 불도 안 들어오고 막 엄청 습해요 그 샤워실이. 그래서 진짜 그날 엄청 집에 가고 싶었어요. 진짜. 맞아. 저는 초원에서 볼일 보는 게 더 힘들었어. 왜냐면 화장실은 그래도 내가 볼일 보는 공간 약소하지만 가림막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초원은 서우 선배님처럼 갑자기 안전하다 생각해서 볼일 보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오토바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초원에서 볼일 보는데 유난히 볼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나 그래서 막 몇 번 안 나온다고 갔잖아. 근데 사실 별로 안 힘들었어. 엥? 어 진짜 언행불이치. 근데 난 알포인트 숙소 다들 약간 역대급 숙소로 말하잖아. 네. 난 그때도 그냥 별로 안 힘들었거든? 샤워할 때도요? 응. 그리고 물 슬슬 나오는데도 여기가 목자. 그래서 내가 이걸 또 오게 됐나 봐. 나는 이틀 동안 텐트에서 자느라 씻지를 못했는데 플러스 밤이 되면은 이슬이 맺혀가지고 잔디들 때문에 바지가 너무 습한데 그대로 침낭에 들어가서 자야 돼. 맞아. 그게 제일 나를 찝찝하게 만들었어. 그래도 뭐 결국에는 다 추억인 거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몽골을 또 다시 간다면 언제쯤 다시 갈 수 있을까? 전 사실 내년에도 가고 싶은데. 오. 야 나한테 했던 말이랑 다르잖아. 친구들이 어떠냐고 엄청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친구들 데리고 진짜 가고 싶거든요. 근데 또 친구들은 3박 4일 휴가인데 몽골 가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넷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거 상황이 돼야 보는 사람들 좋아요. 저는 한 5년 정도 뒤에 가면 조금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까. 저도 5년 뒤. 그러니까 뭔가 다시 가고는 싶은데 당장은 좋았다며 뭐든 힘든 거 없고 그랬지만 너무 이제 오래 갔다 와서 여운이 없어 사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다시 가자고 하면 난 가도 역시 근데 뭐 가면 되겠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가장 좋았던 스팟 장소 좋아하셨는지. 저는 뭐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혹수골 고비 다 좋았긴 했는데 유독 열리감이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계속 걸어가는데 그 뭔가 그 협곡들이 되게 멋있고 정말 그래서 열리감
센지트 하드에서 우리가 사실 밥 먹으려고 가는 맞아. 느낌이었잖아요. 되게 여유있게 막 힐링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밑에서 앉아서 구경할 사람 구경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게 좋았는데 갑자기 너 여기 다친 거 생각나네. 아, 거기서 둘 다 다쳤잖아. 나도 다쳤어. 여전히 그 영상 보면 너무 웃겨. 나 다쳤는데. 야, 야, 어떡해. 이게 너무 심한데? 어떡해. 그니까 나 다쳤어. 내가 그거 알고 다니게 됐어. 저는 과양자. 저는 원래 과거의 흔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 공룡 라운드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고. 야, 그리고 볼 때부터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치? 그리고 거기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나는 언니랑 은희랑 똥주러 우러 가고. 물 뚫어 갔다 오고 거기가 너무 예뻤어. 맞아. 내가 사진을 담았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야. 난 거기 몽골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밈과 나름 또 몽골 컨텐츠가 잘 됐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잘 됐을 때 뭐가 열려요? 설마 뭐가 열려? 몽골 어워즈. 여러분들을 위한 시상식이겠지. 뭐야? 진짜야? 진짜? 진짜로요? 아니 선배님들 몰라? 선배님들 모른다고요? 너 알지? 쉐이크이다! 역시! 아닙니다. 오늘 저는 설마 김혜수? 김혜수! 이름 모였던 김혜수가 모인다! 그러니까요! 아 짜증나! 왜 모이지? 아니 2022년 몽골 어워즈 시상을 하러 온 김혜수 인사드립니다. 아 이런 거 참견도 없잖아!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까지 있어요? 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상이 있죠.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네. 첫 번째 왜 등급 나눠요! 금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거 아니야? 아 제발 저 진짜 금상 두구두구 해주세요. 님 안녕. 뭐야 자기 패스. 이 사람은 유일하게 이름에 금자가 들어가요. 2022년 8월 25일 죽겠다. 아 역시 우리 아빠. 감사합니다. 뭐 연기로 쓴 거야? 다음 상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상 수상하겠습니다. 은상이 조은이? 은상에는 공동 수상이 있겠습니다. 김은영, 조은이. 이 사람은 이름에 은자가 들어가요. 이 상을 수여합니다. 자, 또 무관인가요? 아직 상이 많아요. 앨범 이면지 쓸게요 이거. 동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름에 동이 없는데? 동상 너겠지. 조은희. 위 사람은 본인의 고질병인 화장실 병을 이겨내고 매일 가장 많은 동을 쌌던 이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진짜 웃겠다. 진짜 화장실 가야. 야 먹을 것도 없는데 화장실 잘 가더라. 진짜. 자 그 다음 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 안 나오면 저 그냥 나갈게요. 너네 집인데? 상상 그 이상. 수상자는 김은희. 장난하세요? 이 사람은 날이 밝으나 어두우나 사람이 적으나 많으나 늘 무서운 상상을 하며 공포에 떨었으므로 저 맞아요. 이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저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만들었어? 다음 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번도 아니면 제가 카메라 보실게요. 조은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산에서 자빠지나 허벅지가 찢어지나 늘 웃었으므로 이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8월 25일 몽골 어워즈. 축하해. 다음 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빈연주. 왜 신상이에요? 이 사람은 유일하게 신발에 사람 똥을 묻히게 이상을 수여합니다. 근데 진짜 너밖에 없다 연주. 사람 똥 사람 똥 흔한지 아니지. 축하해.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똥을 밟고 온 거예요. 사람똥 밟고 온 빈연주. 너무 끔찍해요 기분이. 자 이제부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잠깐 축하 공연 없나요? 빈연주. 이 사람은 초코든 바닐라든 한식이든 몽식이든 항상 잘 먹었어. 이상을 수여합니다.
이번 주 위 사람은 여행 내내 무려 3권의 책을 읽고 읽었으므로 이 사람을 배웠죠. 제가 독서모임 요 멤버예요. 감사합니다. 중국 멤버들 감사합니다. 상관 없나요? 자, 떡상. 정말 뜻깊은 상이죠. 미쳤다. 설마 박서우 최정상. 위 사람은 몽짱의 시발점 그리고 트월킹, 마이쮸 좀비, 그다음 아이브, 그다음 성상타령 등 굵직한 존재감으로 몽골 여행 떡상에 기여했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축하해요. 이거 너무 뜻깊은 상이다. 네. 마지막 상입니다. 비염상. 나 이거 뭐 좋지 않아? 잠깐만, 나 진짜 저 기대돼요. 나예요. 빌게. 이 사람은 스미처 버플로 몽짱 어린이의 귀염상을 자아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빌게에게 한번 영상 통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 받고 빌게 하면 일라요. 잘 지내고 있어요. 오, 요즘 어떻게 뭐 저희 소풍적이랑 미미오 보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많지 많지. 오, 대박. 잠깐만, 내 어깨 어디까지 올라가? 투어 요즘에 빌게도 나가요? 데일리 몽골리아 투어팀이 너무 많아져서 일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더 이상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대박. 그럼 예약할 때 막 빌게 가이드랑 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섯 팀 예약 들어오면 한 팀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빌게 어때요? 요즘 기분이? 좋아요. 공항에서 뭐 다른 투어사 이용하는 여행자분들도 알아보시고 송족이랑 미미하고 유튜브 보고 데일리 몽골리아라는 회사를 알아서 오히려 몽골에 가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와, 신기하다. 그리고 오늘 좀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내가 예약팀 100팀이 나왔어요. 와,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수치예요? 감이 안 와요. 저희가 원래는 소풍족이 첫 번째 팀이긴 했거든요. 맞아. 올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면 한 50팀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와. 그럼 진짜 대박난 거 아니에요? 네. 그니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와, 다 잘됐다. 다 잘됐네. 그러니까요. 우리도 저에서 잘 나오고. 아, 지금 딱 저녁 시간이라가지고 우리 몽골에서 다 같이 맨날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밥 먹었었는데. 다시 가고 싶어요. 진짜. 겨울에 오시나요? 겨울에요? 겨울에 투어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죠. 조금 많이 힘들겠죠? 근데 해보고 싶긴 하다. 그죠? 아무도 안 해봤을 거예요. 겨울에 와서 개설매 해야 돼요, 우리. 개설매. 개설매. 재밌겠다. 잠깐이었지만 너무 반가웠고. 뭐 다른 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맞아, 마지막 한마디. 투어해서 너무 좋았고. 첫 번째는 첫 투어라서 되게 많이 의미가 있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우리 데일리 몽골리아한테도 의미가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요. 우리 만나는 것도 다 좋았고. 네. 한마디인데. 그래도 한번 입수했으면은 몽골에 한번두 번은 와야 돼요. 네, 좋아요. 저 진짜 가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진짜로. 오랜만에 연락해서 즐거웠어요. 진짜. 진짜. 안녕! 새해 수고 좀 바가래!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진짜로 몽골 컨텐츠가 끝났네요. 네, 몽골 여행 진짜 많이 사랑해줘서 감사하고요. 언젠가 또 이제 우리 미미오고 친구들이랑 같이 또 재밌게 여행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소풍족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미미하고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이거 해줘야지. 여러분 이거 진짜 이제 몽골 진짜 끝이에요. 쉽다. 네,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가세요. 저는 지금 몽골 갈게요, 다시. 하드토리 해줘요, 빨리. 하드토리! 소풍족 하드토리! 저희와 함께 몽골을 여행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해야 한다.